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FOMC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KB증권 채권 크레딧 팀의 김상훈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제가 경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 네. 네, 한국경제TV에 자주 모셔서 채권 시장과 또 FOMC가 나올 때마다 네,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처음이시죠? 예, 네, 처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뵙는데. 네. 그러니까 채권 크레딧 팀은 이제 뭐 채권 하고 크레딧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리서치센터에서 예,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네. 예, 저희 팀에서는 채권 시장과 크레딧 시장을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FOMC 보셨죠? 예.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한 거고. 예. 이번 김명민 예. 닮았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 외모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우리 청취자를 부르잖아. 예. 그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원래 이제 이번 FOMC에 관심들이 조금 당연히 있으셨는데 네. 고용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관심이 더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소위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월 FOMC에서는 이제 발표가 없었던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프로그램들 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에 또 시장이 항상 또 좀 앞서서 생각하니까는요, 제일 관심 있었던 부분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이제 추가 다른 정책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는지 그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는 이제 발표가 됐죠. 예. 예. 경제 전망은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6.5%에서 내년에는 5%로 미국이죠. 예, 예 미국입니다. 예, 좀 개선될 것 같아. 마이너스 6%대에서 플러스 예. 5%로. 플러스 5%대로. 아주 예.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뉴스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경제 지표들이 전년 동기 대비로 보통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고 나서 가장 매크로 경로에서 이슈가 소위 V자냐 뭐 U자냐 L자냐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L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게 L자라는 게 전년 동기 대비로 L자라는 건 사실 체감은 거의 뭐 내려꽂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L자인 예. 경제 성장률은 거의 없죠, 맞습니다. 사실은. 예, 예. 예,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U냐 그 이후에 이제 그 나이키자 얘기도 나오고 V자 예.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분기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뭐 이게 약간 V 비슷한 U 비슷한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예. 일단 연준도 뭐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점도표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는 연준 멤버들이 다 제로 금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올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예, 마라. 예, 앞으로 한 2년간은. 예.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그 제로였고 다만 이제 2022년에는 한 번 올려야 된다라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네. 100BP 올려야 된다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 아마 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들 중에 한 분이 또 위에 점을 찍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점도표에 보면 제일 끝에 이제 롱런이라고 해서 장기 전망이 있죠. 이제 보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였던 것처럼 이제 2% 중반, 예, 2.5% 정도까지 그냥 유지를 했고요. 보면 예. 점도표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하겠다.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소위 포워드 가이던스를 특별히 뭐 크게 바꾼 건 눈에 보이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파이낸셜 컨디션, 그러니까 금융 경색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네. 예, 연준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계속 예, 유지를 하겠고 뭐 그 항상 그러죠. 연준이 이제 여차하면은 뭐 더 도와줄 수도 있다. 좀 그런 톤이었던 걸로 예. 저는 판단하고요. 네. 시장에 제일 관심이었던 이제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추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뭐 배제하진 네.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 전망, 예. 점도표, 예. 추가 정책 세 개가 제일 중요했다는 말씀인데. 예. 예. 그중에 경기 전망은 내년에 5% 플러스. 예. 그런데도 금리는 안 올리고. 예.
예. 그리고 점도표는 2022년에 아주 매파 아저씨 한 명만 1% 올리는 걸로 예. 예, 했고 추가 정책은 불확실? 별로 이렇게 얘기 나온 게 없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는 우리 FOMC는 우리 FOMC? FOMC는 지금 상황을 뭘로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조금만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땡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불확실성이 많았고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는 있지만은 그래도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다시피 이제 연준이 항상 그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많이 나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적어도 그 이상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YCC 예.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배우긴 했어요. 예. 오건영 팀장한테도 배웠고 그 이후에도 한두 차례 더 언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YCC라는 게. 이게 예전의 사례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사례에 대해서 연구들이 있죠. 이제 보면은 그 전쟁 때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있었거든요. 이제 보면.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단기 금리와 이제 장기 금리의 목표를 제시를 해 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그냥 시장 금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묶어 놓은 거죠. 이제 보면요.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 전쟁을 하면서 미국도 이제 재원 조달을 위해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하니까 금리가 튀면 안 되니까 금리가 튀면 예 이자 부담이나 시장과 경제에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 예. 중앙은행이 채권을 뭐 사든지 어떻게 유통 시장과 이렇게 거기서 예. 이제 컨트롤을 해갖고 이제 묶어버린 거죠 이제 보면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예. 그때 YCC를 전쟁 기간 동안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다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랬는데요. 예. 그 시장이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하는 데까지 약 한 20년 이상 30년까지 그러니까 1940년대에서하고 70년까지 걸렸다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건 YCC를 풀어 버리면 그냥 예. 확 튀어 버린다는 건가요? 그 또 생각하시면 그렇게 확 튈 수가 있죠, 이제 보면. 예. 예. 근데 연준이 왜냐하면은 그동안 사주고 이렇게 했던 거를 그러니까 테이퍼링이죠. 이제 다시 되돌리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때는 또 지금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달랐을 수 있겠죠. 이제 보면요. 예.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죠. 소위 말하는 부작용도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YCC를 또 가장 최근에 시행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죠. 이제 그렇죠. 예. 일본이 2016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일드커브 컨트롤을 했는데 일본 채권 시장, 국채 시장이 사실 거의 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보면 예, 유동성도 줄어들고요. 시장이 거의 중앙은행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네.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또 바람직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지금 재정 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조달을 해야 되니까요. 재원을 갖다가 네. 예, 국채 발행이 지금 뭐 3조 달러에서 5조 달러 뭐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제 금리가 튈 수 있으니까 연준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게 되면은 네. 단기물 금리에 대해서만 목표치를 제시하고 예, 장기물을 직접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단기물을 통해서 시장에 네. 좀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걸 가장 최근에 또 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이제 보면 호주 예 호주가 이번에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거기도 이제 코로나 충격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리는 내리고 재정은 풀었죠. 이제 보면요. 예, 그래서 호주는 금리를 실효 하한으로 여겨지는 0.25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재정을 쓴다니까 예. 예, 그 10년물 금리가 이제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면 거의 한 100bp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3년물 금리, 단기물 금리는 정책금리인 0.25에 묶어두고요. 10년물은 우리가 사주겠다. 양적 완화죠. 이제 보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내리고 근데 그러다가 좀 나아지니까 사주는 걸 줄였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안 움직입니다. 금리.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살 걸 아니까. 예, 예. 그래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좋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일본처럼 이제 유동성과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이제 양면에 좀 부작용이 있군요. 예. 근데 어쨌든 어제 배제하는 뉘앙스는 아닌 게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번역을 하면 검토하고 있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다. 예. 일드커브 컨트롤이라는 예. 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장 뭐 할지는 않겠지만 그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정도의 뉘앙스 아니었냐. 예, 예.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열려 있다. 예. 이렇게 신호를 준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에서도 이제 서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보니까
신약 참가자들한테 일드 커브 컨트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할 것 같아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뭐 한 55대 뭐 45 정도로 우세했고요. 하게 되면은 언제쯤 할까요라는 서베이에서 9월 FOMC쯤을 얘기한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저희도 뭐 그렇게 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데 연준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리고 시장을 안심시키려면 이제 그래야겠죠. 우리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 수단을. 네.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 만약에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니면 정책이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 시장은 또 충격을 그렇죠.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 개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연준이 그렇다고 먼저 나서서 예를 들면 금리를 지금 막 끌어내릴 필요는 또 없죠 보면.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을 하면 그래서 충격과 우려가 생기면은 이걸 진정을 시켜주겠다니까. 네. 그럼 금리가 언제쯤 올라갈까? 여러 가지 뭐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지금 시장이 올라갈 걸로 걱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재정 정책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그 채권 공급이 너무 늘어나서 반대로 가격은 떨어지는. 근데 그게 생각하는 게 이제 3분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소위 이제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금을 깎아주면은 다른 데서 또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뭐 그 장벽 막 국경세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다 안 되니까 그냥 미국도 가장 쉬운 어떻게 보면 예, 소위 달러 빚내서 예,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적자 규책의 예, 규모를 늘리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그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 넘어갈 때 -3% 정도였거든요. 예. 유럽에서 좀 준칙으로 얘기지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2년 동안 -5%로 늘렸습니다. 5%. 예, 예. 그래서 그걸로 부양하는 데 썼죠. 이제 보면은. 근데 그거를 할 때 발행을 뭘로 했냐면 국채 중에서도 좀 만기가 짧은 단기물 위주로 했거든요. 이자율이 쌌을 테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짜리로 한 거죠. 아. 그러면 지난해 1년 전에 발행했던 국채로 부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만기가 돌아오죠. 이제 보면. 예. 그럼 차환 발행해야 맞습니다. 차환 발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장기물로 할 가능성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뭐 문우신 재무장관이나 뭐 20년물도 실제로 꽤 네. 오랜만에 발행을 했고요. 뭐 30년물 얘기도 나오고 하다 예. 보니까 근데 그게 3분기에 8, 9월쯤에 가면은 예, 시장에서 만기와 발행이 좀 있을 거라는 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때 금리가 그 영향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까 미국 시장 참가자들도 그래서 오르면은 연준이 9월 FOMC쯤에 가서 일드컵 컨트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진정시켜주지 않을까. 현재는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드컵 컨트롤에서 약간 저 진도 못 따라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셔가지고 네, 조금만 더 추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드컵 컨트롤이라는 게 단기 금리랑 맞나요? 장기 네, 금리랑의 네. 적정한 이 차이가 쭉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게 잘 망가지거나 이럴 때 이거를 다시 중앙은행 같은 데서 개입을 해갖고 예. 적절하게 그 곡선을 만들어주는 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아,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금리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장기 금리 10년짜리니까 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그때 경제 성장이 별로 안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다. 예, 예. 그렇게 본다면 경기가 그렇게 금리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건데 예. 그걸 억지로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는 예. 10년 후에 경기를 그러면 올리겠다는 거예요? 연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죠. 제가 뭐 그런 투자 관련 책들 중에 옛날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은 금융 시장을 보여주는 무슨 마법의 구슬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약간 네. 좀 네, 재밌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네. 확대가 되면은 향후에 경기에 대해서 좋게 보는 시각이 많고 장단기 금 네. 그래서 예전에 위기 이전이나 뭐 이럴 때 보면 네. 특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축소되다가 역전이 되면 막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보면 이건 이제 뭐 리세션에 빠진다 이런 그렇죠. 의견들이 많았는데 장단기 작년에 얘기 네. 엄청 했죠. 장단기 금리 맞습니다. 역전됐다. 네. 리세션 경신체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그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그건 이제 말 그대로 그것도 시장이니까는요. 예, 괜찮은데 예.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예를 들면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를 제로로 낮춰서 그냥 쭉 가겠다니까 별로 안 움직이는데 네. 장기 금리가 다른 이유로 너무 상승해서 네. 이게 어느 순간 아 이게 이러다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줘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겠다.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그
차이를 예, 좀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다고 낮추지도 않고 너무 네. 뭐 크게 장단기금리차 확대 이제 채권시장에서 스티프닝이라고 하죠. 이제 보면 그렇게 가팔라진다. 것도 가팔라지는 거를 좀 이렇게 적정한 선에서 관리하겠다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아, 이 정도면은 그렇게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좀 뭐 불안도 안 한 수준이다라는 그래서 컨트롤한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통상 아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높네 어느 정도 선에서 높네 이건 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기 금리는 미래 성장을 반영한다. 네. 만약에 10년짜리 금리가 한 3-4% 그리고 네. 1년짜리 금리는 한 1-2% 아 이거 미래 성장이 담보되는 얘기네. 그래서 좋은 건데 네. 지금 팀장님 말씀은 야 저게 성장이 좋아서 금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아, 이 3분기에 보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채권 엄청 발행해야 되네. 수급이죠, 수급. 네. 수급상에서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빠지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사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아 그러면 이게 성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수급의 왜곡에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폭등해 버릴 수가 있겠네. 네, 이거는 네, 네. 성장하고 아무 관계 없이. 현재 경제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침체되어 있는데 그죠? 네. 기업들의 자금 조달 코스트도 올라가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기업체 투자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민간 차원의 가게는 소비를 안 하고 저축만 하려고 그럴 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연준에서 아 이건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금리의 앙등 공급의 증가로 인한 금리의 상승은 내가 컨트롤 해줄게. 네. 이게 이제 YCC란 말이에요. 그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장기물과 단기물의 어떤 그게 적절히 이렇게 네.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걸 네네. 정배열 상태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드 커브 네. 수익률 곡선 컨트롤 일드 커브를 관리하겠다 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 시장에는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컨트롤을 해요. 그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갑니까?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짜리 금리에 얼마, 뭐 3년짜리 얼마, 10년짜리 얼마 이렇게 그걸 이은 게 이제 수익률 곡선이고 네. 우상향하는 커브가 일반적인 이제 정상적인 경제 상황인 거죠. 이제 네.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너무 이제 그 장기 금리가 올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네. 단기 금리 근데 시장 경제 주체들도 이제 여러 부류 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단기 금리에 상관이 있어라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렇죠. 예, 나는 뭐 3년물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 예를 들면 내가 대출 받은 게 몇 년짜리고 나의 투자는 몇 년 시계를 보고 한다. 이제 그런 면이 다 경제 주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거를 적절하게 컨트롤 해준다면은 네.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죠. 거의 편하죠. 예, 보면. 예. 예. 아. 불안정성 같은 게 좀 많이 해소가 되니까 네, 하고 네. 네, 투자를 할 때도 네. 앞으로 뭐 1년 후, 3년 후 이렇게 물론 그때 가면 또 바뀌죠. 바뀌는데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볼 때 그래도 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투자는 항상 무위험 자산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재정 증권이죠. 국채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맞습니다. 반응하죠. 네. 와, 저 10년짜리 금리가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재정 증권이 야 국채가 5% 주네. 10년에 5% 주는 게 아니라 매년 5%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저거 갖고 있으면 복리로 지금 몇 퍼센트? 뭐하러 내가 나스닥에 가서 고생하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않고 낮게 관리해 줄 테니까 네. 니네들이 기업은 투자하고 주식 투자도 하시고 네. 위험 자산에도 투자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경제 주체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뭐 10년짜리는 뭐 5%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 이제 쏠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 지금 막 컨트롤하고 있다 이 느낌이 들면 정부 말을 믿고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야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가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뭐 도망간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정부 아니죠 지금 연준이 예, 예, 만약에 예.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면 예. 아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연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야, 빨리 여기서는 저 도망가야지 뭐 이런 건 예. 아닌가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네. 바뀐 투자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위기 이전에는 매크로 사이클도 위기 이후보다 훨씬 좀 크고 어떻게 보면 선명했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네. 그 매크로 사이클을 예측에 따라서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가 이렇게 좀 방향성이 이렇게 갈렸죠. 네. 이제 보면 돼요. 근데 위기 이후에는 생각해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이상한 현상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의 주가가 코로나 이전에 사상 최고치였죠.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2016년, 2018년에 그 역사상 저점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또 더 낮아졌죠. 보면. 네. 그 말은 미국 주가도 사상 최고치고 채권도 미국 채권값도 사상 최고치. 그렇죠. 이상하죠. 예. 매크로 사이클하고 상관없이 자산 가격이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위기 후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고 하니까 그 돈들이 주식 가격도 올리고 채권 가격도 채권 가격도 올리고 대체 뭐 자산 가격 다 올렸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 이후에 뭐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 푼 거를 거둬들인다라든지, 그리고 2018년 뭐 이때 미국 연준이 이제 다시 금리 인상이 나섰죠. 그때도 보면은 해석이 막 엇갈립니다. 금리를 올리면은 좋게, 그러니까 주식 시장 기준으로 좋게 보는 투자자들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올리겠지. 주식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제 돈 푼 거 걷어들이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좀 확실히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해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주식 시장은 그 요즘 들어서 보면 경제 지표 안 좋으면 주식 시장이 더 좋아. 네. 왜냐면 연준에서 계속 돈 풀어줄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요. 2009년도부터 2012, 2013년까지 맞습니다. 네. 계속 그래. 경제 지표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랠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연준은요. 뭐 할 거니까. 올마이티 전지전능하다라는 네. 그런 확신들을 갖는. 왜 연준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네, 네.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아니 YCC를 그래서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연준은 현재 연준은 고려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예, 검토하고 대안 중에 하나다. 대안 중에 하나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오르지도 않고 문제가 안 생겼는데 연준이 굳이 먼저 나서서 또 할 명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뭔가 상황이 벌어지면 것 같으면 그때 치료제로서 할 거다 이런 정도고. 근데 어제 다우지수하고 S&P 약세였고요. 나스닥은 강세였습니다. 요즘 뭐 그제도 그랬습니다만은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시장은 나스닥 제가 뭐 주식 담당 아니고 잘 모르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쪽을 소위 더 성장주라고 그렇죠. 본다면은 이제 우리 뭐 해석을 이렇게 하자면은 저금리가 상당 기간 장기화 되겠구나 이번 FOMC로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은 주식 중에서도 더 영향을 받는 업종이나 성격의 주식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성장주가 금리 낮으면 좋은 거죠. 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달러는 뭐 조금 약세 그리고 미국 금리는 저희가 그 미국 10년물이 코로나 이후에 지난주 정도까지 보면 0.6, 0.7에서 굉장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적도 별로 없었죠, 이제 보면. 그러다가 미국 고용이 잘 나오면서 한 0.9 이상 이렇게 올랐다가 올랐는데. 다시 약간 내려와서 요번에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저금리 하니까 금리도 다시 조금 내려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채권 전문가로서 저나 이제 여기 방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이번 FOMC 발표로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궁금증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혹시 보십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뭐 주식 담당이 아니고 이제 그쪽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저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도 이제 채권시장 분들도 궁금증이라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를까라는 겁니다. 이제 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요. 이제 그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 OBP, CPP 금리가 내려서 캐피탈 게인이 생기고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죠, 당연히. 예. 근데 제가 그 김 프로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도 해보시고 뭐 자산 배분도 보셨으니까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선배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예를 들면은 5% 그 투자를 할 때 모든 자산 투자자분들이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 정도를 투자해서 얼마 정도의 뭐 기대 수익을 기대한다. 근데 예를 들면 예전에 채권 운용하실 때 그때 기대 수익률하고 지금 금리가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 낮아져서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달라지는데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채권 처음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국채 수익률이 한 10%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주식 투자할 때 야, 너 주식에서 얼마 먹으려고 그래? 10% 먹으려고 그래?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뭐하러 주식하니?
그러니까 그때는 대부분 만나면 네. 야 기본 따블이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아, 주식하면? 아니, 당연하지. 네. 왜냐하면 은행 가도 10% 이상 주는데 그 까질 거를 까질 수도 있는데 그거 뭐 15% 먹으려고 그거 하겠어요? 그렇죠. 아, 당연 따블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뭐, 야, 주식에서 배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 나면 그거 양반이다. 그거 괜찮다. 그래서 사실 동학개미운동의 그 기반도 사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그냥 느끼는 건 주식을 오래 하는 분들은 이 채권 수익률이 낮아진 만큼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병행해서 비례적으로 낮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식 시장이 지금 이렇게 또 유지되는 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좀 예. 크게 봤을 때 예전에는 뭐 5%의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려면은 채권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예. 뭐 90년대 때나 예. 이럴 때는 그리고 미국에서 자산 배분에서 제일 교과서처럼 유행한 게 주식 그 4, 채권 6의 포트폴리오 뭐 그렇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금리가 돈은 이렇게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전 세계 대부분 나라 그 금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0에서 1%대죠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기준금리 0.5로 내리면서 네. 예금으로는 이제 1%를 보기가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돈은 이렇게 풀리고 금리가 낮아졌으면 상대적으로 지금 5%는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졌고 예. 그렇다고 뭐 3%나 그러면 이렇게 보려면은 6대 4 채권 6 주식 4가 아니고 반대로 예. 채권에 대한 메리트는 자꾸 뭐 캐피탈 게인이든 이자 캐리든 다 낮아지고 예. 다른 자산으로 이제 이전하죠.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식 시장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매크로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고정 자산 고정 금리 자산의 그 규모가 전례 없이 커져 있는 예. 상태에서 조금만 이동해도 예. 예탁자산 기준으로 뭐 한 20조, 30조 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의 유입이 예. 올해 들어서 한 30조 네. 는 건데 전체 이 예금이라든지 채권에 이 배분되어 있는 기업 또 가계 자산 이런 걸로 치면 그 조금이거든.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 시장이. 그래서 네. 그 시장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네. 이렇게 머니무브라고 하죠. 네. 자금이 이렇게 옮겨가는 추세만 유지된다면 일종의 리레이팅이라고 할까요?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 평가의 스케일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돈이 더 몰린다고요?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국내 내부적으로는 그 예, 방금 말씀드린 네. 자산 배분이나 네. 이런 머니무브 그런 측면에 있을 수 있겠고요. 둘째는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네. 아마 이게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글로벌 시장 차원에서는 이제 달러죠 이제 보면요 달러가 더 안 강해지고 약해지면은 다들 아시는 이제 네. 그러면 달러 미국 외에 다른 국가로 돈이 가는데 그러면은 뭐 또 여러 가지를 보겠죠. 아하. 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 매크로가 꼭 주식시장하고는 경기가 상관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올해 앞선 뉴스에서 말씀한 것처럼 매크로도 선방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또 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도. 국내에서의 자금의 어떤 이동 그러니까 네. 채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이동이 일어났죠 지금 네.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일단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외국인들이 너무 싸게 주식을 많이 파니까 그게 촉매 역할을 한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국의 어떤 채권 발행이 앞으로 많아지고 일드 커브 컨트롤 하지만은 아 이건 달러 약세 요인이네 네. 그렇잖아요 채권 발행이 많아지고 그러면 돈 더 많이 풀고 이렇게 되니까 달러 약세 요인이니까 아, 달러 약세. 이게 미국 일방의 어떤 운용에서 네. 신흥국 쪽으로 신흥국의 대표 선수인 한국 쪽으로도 올 가능성이 있는 거에다가 네. 거기다가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긴 한데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다 네. 그러니까 채권 전문가 입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겠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아,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꼭 유도한 것처럼. 네. 코스피 코스닥 좀 더 갈게요. 괜찮겠습니까? 우리 한국 금리는 어때요? 요즘에? 한국 금리는 지금 방금 그런 측면에서 네. 한국 금리는 상대적으로 하락은 했는데 낙폭이 적은 편입니다. 더 안 빠지고 있다는 예, 거죠. 전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왜냐하면은 예. 첫 번째는 예,
잘 아시다시피 금리는 경기와 물가를 제일 많이 반영을 하죠. 이제 보면 하는데 경기가 나쁜데 다른 나라보다 덜 나쁘니까는 그렇죠. 예, 낙폭이 적고 예. 그다음에 한국도 금리를 올해 들어서 50bp 한번 내리고 25bp 내렸는데 다른 나라 주요국보다는 덜 내린 거죠. 이제 보면 예, 덜 내렸고 그렇다고 뭐 한국이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효화 아니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한국도 지금 추경이나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많이 있습니다. 하죠. 예, 예. 그래서 지난해에 그러니까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국채 발행이 지난해 연간 한 것보다 지금 이미 올해 반밖에 안 왔는데 지금 더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뭐 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보면. 그래서 미국이 GDP 대비 재정적자가 마이너스 3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마이너스 5인데 지금 IMF에서 내년 되면 이게 마이너스 15%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엄청 국채 쏟아낸다는 얘기네요. 쏟아낸다. 예. 뭐가 마이너스 15%요? 재정적자. GDP 대비 재정적자. 부채 비율이 아니라 재정적자의 예. 비율이. 그런데 예. GDP 대비 재정적자가 지난해까지 통계마다 조금씩 틀린데 예. 흑자인 나라가 G20 중에서 두 개 있었습니다. 우리랑 독일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아. 최근에 보시면 독일이 소위 짠돌이 소리 듣죠. 네. 절대 재정 엄격한 재정 준칙 돈 네. 쓰면 안 돼. 그랬는데 네. 독일도 이번에 돈 쓸 게 이러니까 지금 유로도 강해지고 아. 유럽도 굉장히 분위기가 네, 좋아지죠. 재정이란 측면에서 우등생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두 나라를 뽑으면 네. 독일, 한국인데 네. 안 되겠다. 이 쓰자, 우리도 쓰자. 하자. 네, 네. 우리나라도 3차 추경이 1, 2차 추경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국채 발행이 100조 원 정도 했거든요. 네. 네. 네, 작년에서 올해 재정을 이제 쓰자라는 기조로 바뀌면서 130조 원이 됐는데 국채 발행이 지금 추경으로 30조를 더 발행합니다. 그래. 그러니까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예, 이게 금리 하락 제한 또는 상승 요인이죠.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저 김성 팀장님은 그 전형적인 채권 애널리스트의 네. 어법과 스타일이 그러시네. 주식 좀 있으면 곽부장 나오시겠습니다만 주식의 애널리스트나 이렇게 네. 시장을 보시는 분은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고 아, 네? 거의 답 끌어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채권은 묵직하니 근데 그 안에 다 요소 네. 다 얘기할 건 다 아시잖아요. 네네. 네. 그게 채권맨의 스타일이에요. 네. 하여튼 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전 좀 더 가겠습니다. 네. 우리 KB증권 김상준. 근데 우리가 항상 뭐 또 네. 주식 하신 분들만 모셔서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채권 하신 분들, 예. 뭐 다양한 분들 얘기를 좀 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네. 오늘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함께 해주신 KB증권 채권 크레딧팀의 김상훈 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